파이널 챕터. 여기서 이제 자. 주인공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일단 올스테우드부터 아 잠깐 저장했지? 저장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울스테드를 주인공으로 시작을 하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여기서 이제 주인공 선택해서 동료 모으고 이제 동료들 무기 관련된 던전들 깨고 이제 다시 이 오디오에게 도전하는 게 원래 스토리인데 이제 울스테드로 시작하면 마왕의 입장에서 이제 현, 그, 즉 다른 편들 주인공 잡는 스토리래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이게 본편에서 애들 레벨을 너무 올려놨으면 개 털린다고. 잡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나는 무난히 주인공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인가? 人間はそれにとどまらず、果てしなく欲望を抱く。教えてやらねばならぬ。己の勝利に酔いしれ、敗者を顧みない者たちに。다 죽인다. 네가 죽일 것이다. 私の持つ憎しみの力で。
뚠뚠뚠뚠뚠. 그래, 우디오의 의지를 이은 자들이. 자, 일단 제일 어려울 것 같은 이제 막말편부터. 따흐흐. 이걸 못 이기면 가차없이 버리겠다. 마와 마왕한테 가차없이 버리겠어. 얘가 제일 어려, 얘랑 이제 포구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니 못 깨는데 어떡해요.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어? 오브로 마을루랑 이제 포고 스토리는 숨겨진 보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리 보스가 아니라 히든 보스로 잡게 해줘야지. 피버 타임. 독사 체지. 선생님. 이간지야. 어? 아. 제발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살려 주세요. 이 간지야. 시몬타. 으흑 센세이. 센세이.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애매하게 센지만 애매하게 키워놔가지고 다행이지. 그래도 어떻게 잡네. さすがだ。お前が破るのははびこりはしなかった。愚かなる人間などという生き物を改めて非力な人間どもを見せつけてやるのだ。野生の
純粋なる力を。ドドドン。あ、여기 무려 4시야. 아. 아.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아, 갑자기 뒷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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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병 말아줬어요, 이제. 우리가 콜라병 안 쓰지 않나? 아이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때. 세 명이었네. 아, 전체 공격이 없다. 그래서 더 빡칠 것만 같다. 죽어라! 오케이. 아, 너 또 뭐야, 이 똘개가! 자, 벨은 거의 안 키웠습니다. 안방이고. 똥손 척 하지 마!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다. 와, 괜히 쫄았네. 다행이야. 너무 엄청나게 많이 키우진 않았어. 이런 컨셉들도 신선해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신선했고 지금 봐도 신선하잖아 사실. 나름 이제 물론 이제 많이 클리셰화 되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 그 발매 당시에 비하면은. 오케이.
빠바빵. 我らをお救いになるため、おでお様がお降りになるでける。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키라. 구루루키? 아니, 키야키. 꾸루룩 창화! 액체인간 주박? 아, 이게 완전 그거구나.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신선하긴 한데, 이런, 또 이런 클리셰가. 신선한 게임인데.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념 뭐 하셨는데요? 뭐 그거 있잖아. 나 맞다 말다 안 해봤는데 뭐 있잖아. 뭐 기토산? 기타 뭐 아무튼 뭐 블랙? 기타산이요. 기토산 블랙. 기타산 블랙. 奴らにきっちりと刺してやったよ。
とどめをな。甘っちょろいガキの軟脚と見せかけだけのルチャヤル、関節技だけのハム、所詮ウドの大木のイヤウケヤに同化に過ぎマックス。そしてあのモリベとかいう老いぼれ、どいつも己の弱さゆえに死んでいったのだ。お前の名を残してな。倒した者の命を絶てずして真の勝利などない。俺か、俺こそが最強。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월말 술 먹방은 뭐 안주를 뭘로 할까 고민했다. 저번에 이제 잘 먹어 진짜 그 저 단골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순대로 시켜서 잘 먹긴 했는데. 나무캣토의 아시와자. グレートエイジャの飛び技、ハンの関節技、ジャッキーの力、モーガンのパワー、モリベのじいさんの奥義が、そしてこの俺の怒りがてめえをぶっ潰す。 아, 에코 안 거구나. 정신이 없네. 타노시모카. 코로시아요. 아, 크로디디오. 신나요. 데스 사이. 아! 테러블 샷. 데드 스테이트 사이. 데스 사이. 데스사너 AI가 멍청하잖아. 불법 철포. 아크로 디디오. 됐었어.
때나요. 조선 스키야키바요. 오다완 우기완. 생간 렌장케. 貴様の 次は 老子だ。 광장 영웅! 영웅! 약하군. 여기까지来たことは 称賛に値するよ。 인류. 시스템 리커버. 역시 회복기 기술이었어. 드라이브 백. 어이씨. 어?
아 괜찮아. 너에겐 시스템 리커버리가 있고 이제 전기 장판 데미지로 뒤질 거니까 다 됐군. 괴로운 기구 새끼. 어우 천원원 감사합니다. 준복이네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 전에 이거 먼저 보고 지는 최종 편할 거예요. 아 근데 주인공을 누구로 하지? 그게 걱정이네. 그거 고민되네 엄청. 이 가토린 규의 타마오나! 딴딴딴딴 이 마치도 요즘이다지. 배틀링 사격! 기도. 배틀링은 사람을 찢는다고. 배틀링 사격! 가트링가와 무대기요. 아니요. 서구편에 이제 애들을 키우는 전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막구판, 막구편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와시편 같은 경우 애들 많이 키워놓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 작가들에게 참교육하는 올스테드의 이야기가 이제 더러운 인간놈들 전부 죽겠다.
아직 안 끝났어요. 뭔 소리야. 최종편 이제 다른 애들로 해야지. 다음 게임은 이제 신하야레감이나 할 거 같고, 신하야레감이 3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제노블레이드 3가 나와가지고 그거 두 개 할 거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 마음껏 토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이제 원래 전 이 편도 괜찮았는데, 방송용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이 편도 재밌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쫓아오거나 이제 도청이 로봇이 되거나 너무 좋았는데 그 전개. 이제 공포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안 맞으셨겠지만, 뭐에 띠바 했게 하셨겠지만 전 나름 괜찮았습니다. 레이로 할까? 여주 역해로? 아니면 쓱 썬다운 키드? 확 마음에 드는 애가 없단 말이야. 깔끔하게 약간 컷해버렸네. 아, 그래요? 아, 근데 키드가 레벨이 개판이라서 또 어쨌든 싸우긴 해야 되는, 키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네. 애초에 알리시아는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무술대회 해가지고 이기라고 했었다.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이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스테드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우승하니까 그게랑 결혼한다는 캐릭터인데 뭐 겁나 이제 수동적으로 살아온 캐릭터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누구든 상관없었을 거야. 어쨌든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꿀 받아서 그렇지.
세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